안녕하세요. 요즘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다 잡혀가고 있는데, 얼마 전 이태원 쪽에서 새로 발병을 해서 온 나라가 좀 시끌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한번 조심을 해야 돼요. 이번 이태원 사건도 좀 긴장을 좀 느슨하게 놓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불교에서 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불교의 불자들은 그러한 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을 딱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또 말할 수도 없지만은 또 말하는 분도 없어요. 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도라는 것인가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한 것이 굳이 있다면 바로 도라는 일정하며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이다. 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래서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딱 일정한 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물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것으로서 영원히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 도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만들며 모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고스님이라고 스님께서 서장에서 이렇게 밝혔듯이 뭐라 했냐면은 도무방소요 명대승심이라. 도는 일정한 방소가 없다. 그 이름이 대승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도란 뭐라고 딱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대승의 마음이다. 내가 도심으로 가득 찼어. 그럼 바로 그 대승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의 도에 들어갔다. 나 혼자의 마음, 나 개인의 마음, 아니면 우리 일부분의 마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승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삶에 적용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아주 중지 그렇게 키우고 막 참 진짜 이 천하의 이거 같은 보배가 없어요 우리 자식이. 근데 이제 점자 크고 조금씩 변해고 그러다 보면 그나마 효도라도 잘하면 괜찮은데 효도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러다 결국은 이제 효도를 잘하고 진짜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사라지니까 그 애지중지에 하는 자식까지 또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다 변화가 되겠어. 그만큼 이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애지중지하고 또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스럽고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대승의 그런 대승의 마음이 바로 도다. 그리고 또 그러한 도가 바로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보살님 그런 것은 우리가 대승보살이다. 대승보살. 그죠? 대승보살. 대승의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칭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살님 소리 들으려면 그런 대승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대승의 마음은 이거다 저거다 있다 없다 딱 단정 지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해야 돼. 모든 걸 수용해야 돼.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자식의 어떤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식의 그 생각을 곰곰이 제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렇지만은 그걸 곰곰이 수용해서 잘 보듬어 안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서로 그것을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라고 딱 분별하는 데서 비롯해서 갈등이 시작합니다. 갈등하지 말고 모두 다 수용하는 대승의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분별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대승의 마음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걸림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대자유인으로 우리는 어디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뭐 하여튼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모두 다 포용하고 모두 다 수용한다면 바로 걸림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자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자유의 삶을 불교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중도적 삶이다. 중도적. 그래서 그러한 중도적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승적 삶이다. 불교가 이 땅에 와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그런 대승의 마음으로 사셨는데 점차 가다 보니까 스님들께서는 수행일변도, 수행으로만 수행일변도만 쭉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대승의, 부처님 같은 대승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일부 깨어있는 스님들께서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같이 이렇게 널리 모든 것을 포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 자체도 나 개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신 그러한 대승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부처님 마음이요, 또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모두 다 힘들어하고 또 갈등스러워 그러면서 서로 경계를 하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때수록 대승의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섭수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보문사 부처님들 그런 대승의 마음으로 모두 다 포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